멸시하는 거는 워터 멸시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것도 노래 아니야? 워터 그게 제일 무시같지. 아, 오늘의 시작은 지하 한번으로 시작해볼게요. 야, 야, 하시모. 근데 다들 좀 화가 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마스크, 마스크. 마스크, 마스크. 메리 챈스? 메리 챈스? 이 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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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뭐 아주 한국어 같진 않아요. 맞아. 약간 끝에 뉘앙스만. 你最喜欢的爱好是什么色?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. 제일 잘하는 거는 아씨. 중국 분들이 되게 재미로 많이 시바 이거 하시는데 한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에요. 길에서 그냥 장난으로 했다가 싸우는 한번을 한번 인트로 봤는데 이야기는 중국어를 좀 하려고 해요. 중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죠? 저는 한 10년? 나는 어렸을 때 중국에 갔으니까 오 10년 하시나 본데 이거 완전 10년인가요? 그렇게 말하면 10년이랑 비교가 돼서 안 되잖아. 오늘은 중국어를 배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뭐야? 이럴 만한 중국어들을 좀 가져왔어요. 아, 재밌겠다. 오늘 우리의 중국어를 한번 테스트해볼게요. 실력을. 아, 나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어떠는데? 어떠지?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 문제. 샤밍, 지만상 요 스시오크나 니 취부취? 하니까 샤오밍이 뭐 취? 뭐 不 취? 샤오밍 간다? 안 간다? 지금 고민 중인 거 아니에요 샤오밍이? 다음 분야로요? 뭐 취? 했다가 뭐 不 취? 다시 들려줄게요. 뭐 취? 뭐 不 취? 그니까 고민 중인 거지. 아 생각을 해봤더니 가기가 싫은 거야. 그치? 내가 왜 스시오크를 완수장에 가야 되지? 그렇지. 뭐 취? 나는 이건 알겠어. 뭐 취란 표현 혹시 중국에서 들어봤어요? 간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어. 아, 어떻게 보면 아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아씨 안 가! 너 취! 와 취! 그래야 좀 아씨같이 뭐 취! 이러면 뭐 취! 눈이 떠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난다 이런 거 아닐까? 자, 이것도 들어보세요. 네. 샤밍 또 샤밍이 나왔어. 샤밍이 유명해. 샤밍 창탈상 루얼 녀시 새똥이 떨어졌다. 이 취 차이샤 好吗? 응. 그러니까 샤밍이 차! 뭐 부차 이건 알아. 뭐 안타깝다는 거. 그치, 안타깝다는데 이게 좀 알겠어. 뒤에 나오는 거네.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동사에 해당이 되냐. 그건 아니죠. 워시! 워부시! 미소! 미소! 왜 이렇게? 워차원 알지? 워차, 차원은 알죠. 이건 약간 욕이잖아요. 성조에 따라서 다른 뜻을 나타낸대요. 아, 이건 좀 알 것 같아. 분노했을 때. 워차! 이거 알아요. 상해에서 이투할 때 선배님이 맨날 아, 워차! 막 이러. 차오가 무슨 뜻이야? 이랬더니 중국인 선배님 너무 당황해. 그럼 욕이에요. 의문을 가질 때. 워차? 아, 얘 말을 되네. 아, 워차? 칭탄. 이건 알겠어. 워차! 워차! 워세! 워차! 멸시 하는 거는 워차! 워차! 멸시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. 이건 노래 아니야? 워차! 그게 제일 무시였지.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워차! 이렇게 하고. 기분 나빠. 이거다 할 때는 와 대단한데? 워차! 아 워차! 이제 나 너무 헷갈린다. 야 시야이 태어네. 워차! 워차! 想问一下大家到底这个차워차这个是不是很厉害的骂人的话 심한 줄 알고 안 썼어. 근데 주변사 나 빼고 다 쓰는 거야 진짜.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. 네. 자 사장님한테 공빠오를 줬어. 네. 사장님이 니쩔쩔쩔쩔 있어. 있으 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? 나도 같이 맞춰볼게. 아이 뭐 이런 걸 주냐. Why? 你确实说了一次，谁不理你？ 답은 送你掉什么? 求我办事还是来要官? 오 비슷한 거다. 그래 내가 맞췄네. 뇌물. 뇌물 준 애가? 没有意思. 意思意思. 意思意思는 내 생각에 그냥 아 내 호감을 표현한 거죠. 그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. 아니 의미가 있긴 해. 아 그래? 어. 意思意思. 계속 볼게. 응. 그러니까 사장님이 你这就不够意思了. 이걸로는 안 된다. 더 가져 와라. 보니까 너무 얇다. 두껍게 해서 가져와라. 이 뜻이지. 두꺼워 있으라. 나 같았으면은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하죠. 주머니에서 다 덮으네요. 이것만은 내가 안 주려고 했는데 웨이싱 주부이냐고. 직원이 좀 샤오이스 샤오이스. 괜히 대봐. 괜히 대봐. 샤오이스 샤오이스. 냉다가 니 쩔은 쩐요이스. 웃긴 놈이네 이거.
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그치. 밑에 사람이 지시 예매용 기회도 있어. 수습하려고. 아니다. 화났으니까. 농담. 아, 농담, 농담. 인사가 나 어제 不好意思了. 난 이건 알겠어. 뭐야? 나 어제 不好意思了. 가져가고 있어.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是我不好意思. 이거는 나는 적게 줘서 내가 미안합니다.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매우 있어. 별 목적 없습니다. 있어, 있어.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이 쪼지오 부꺼우 있으러. 별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고 선물까지 하는 거야? 나 이 중국 유학하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아. 중국 왜 이렇게 어려워? 완전 다른 의미인데? 小 이스, 小 이스. 그냥 이点点 신이다. 그러니까 니 쪼그른 쩐有意思. 와, 이스 대박이다. 뜻이 들어봐, 깜놀한다. 재밌는 친구네. 철든 친구네. 좋아할 만한 게 만드는 친구네. 아. 저를 짠 동시가 왜 짠요 있어? 저는 포기할게요. 정말 있어. 있어, 있어. 저좀 부끄러워 있어. 我的 小 있어. 량러 막 이런 거지. 량러. 그게 뭐야? 민징 량러. 쿨하다? 진짜 핫한 연예인이었다? 근데 이제 민징 량러. 갔다. 아, 와서. 리오, 리오, 리오. 난 처음에 6이 3개를 붙이길래 뭐 666이라서 뭔 뜻인지 물어봤잖아. 잘한다, 이런 거잖아. 좋다. 아씨. 우리 진짜 되는 아씨 한번 알려주자.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개가 있어. 애교 부릴 때. 아씨. 아씨로 애교를. 장난쳐. 그럼 아씨? 아니야? 아니, 좀 장난치면 짜증. 아씨, 좀. 아씨. 이건 약간 진짜 화났을 때. 놀랐을 때. 아씨. 아씨. 아, 이건 약간 부끄러울 때도. 자꾸 내가 민지 오면 너무 왜 이렇게 예쁘냐.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아, 이거 아이씨도 여러 뜻인데. 아이씨. 참고하셔서 꼭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빠이빠이.